9억이 넘는 금액으로 집을 파신 1주택자분들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2년 이상 거주했을 때와 거주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서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9억이 넘는 금액으로 집을 팔았을 때 양도가의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9억이 초과한 금액은 양도세가 나온다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그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했을 때와 거주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나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의 양도세라는 건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건 총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후에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실거주 2년, 이 거주 요건이 없는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후에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세대가 2011년 7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5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달에 13억 2천만 원의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세대는 이 주택을 총 10년간 보유를 했고요. 그 10년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양도 차익은 8억입니다. 이 8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총 양도 차익이 이렇게 8억일 때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의 양도세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말합니다. 13억 2천만 원에서 9억을 뺀 4억 2천만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은 그림에 보시는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8억 원 곱하기 13억 원 마이너스 9억 원 나누기 13억 원. 이게 바로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입니다. 이 계산식으로 답을 구해보면 약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양도가의 9억부터 13억 2천만 원까지 이 구간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약 2억 4,600만 원이고 0원부터 9억 원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이 약 5억 5,4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 집을 13억 2천만 원에 팔았다면 10년간 발생한 총 양도 차익 8억은 0원부터 13억 2천만 원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도가의 9억부터 13억 2천만 원까지가 8억 중에서 2억 4,6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0원부터 9억까지가 8억 중에서 5억 5,4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의 9억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건 양도차익 5억 5,400만 원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 9억부터 13억 2천만 원까지 이 구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2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양도가의 9억 초과하는 1주택자의 양도세 계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도차익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겠죠. 그게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그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죠. 이걸 뺀 게 과세표준이고 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얼만큼 받느냐는 그 집에서 얼마나 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현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2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에서 1년에 4%씩 10년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받고요. 거주기간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10년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다 충족했다면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헌데 주의하실 건 이렇게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이 표 2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3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고요. 거기다가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보시는 그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1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1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1년에 2%씩 15년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2년 이상 거주했을 때와 거주하지 않았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그 차이를 한번 이해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 예를 들었던 그 경우입니다. 2011년 7월 달에 5억의 집을 사서 10년 후인 2021년 7월 달에 13억 2천만 원의 주택을 양도해서 총 양도차익은 8억이고 그 중에서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약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 1세대가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10년 내내 거주까지 다 했다면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0%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양도소득금액은 4,92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하게 되면 세율은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유는 10년간 했는데 거주는 2년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48%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소득금액은 1억 2,792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다면
세율은 35%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간 보유했지만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2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소득 금액은 1억 9,680만 원이고요.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다면 세율은 38%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주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했다면 얼만큼 오랫동안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달라지게 되고요. 당연히 공제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납부할 양도세도 많고 적어지겠죠. 그래서 9억 초과분 양도 차익은 그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일수록 뭐 20억, 30억 비싸게 팔린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고가 주택일수록 실거주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달라지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2년 이 거주 요건이 없는 양도세 비과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것에 거주 요건이 없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 1을 적용받아서 1년에 2%씩 15년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은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앞서 말씀드렸던 표 2에 해당하는 보유 연 4%, 거주 연 4%, 10년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일수록 우리가 비싸게 팔리는 집일수록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거주기간을 최대한 늘릴 거라는 거죠. 10년 채우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1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대한 채울 수 있을 만큼 거주기간을 늘려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물은 잠기겠죠.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올 거잖아요. 거주해야 되니까. 아마 최근에 지금 이렇게 매물이 많이 없다라는 기사 나오죠. 그중에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거주 기간을 늘려야 하는 부분도 매물 잠김 현상에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표 1을 설명드렸는데 그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앞으로 바꾼다고 하죠. 정부가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이 관련 영상도 이미 채널에 올렸었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유 최대 40%, 거주 최대 40%, 둘 더해서 최대 80% 받을 수 있던 거를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서 최대 40%는 그대로 두겠지만 보유 기간에서 양도 차익에 따라 최대값을 다르게 하겠다. 양도 차익이 5억 미만이면 40%, 5억부터 10억 미만이면 30%, 10억부터 20억 미만이면 20%,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보유기간에서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10%로 줄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 위에서 앞서 보셨던 표죠? 보유 쪽에서 40%, 거주에서 40%. 그런데 보유에서 최대값을 40%, 30%, 20%, 10% 양도 차익에 따라서 구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본다면 양도 차익이 한 9억까지는 앞으로 개정되는, 그러니까 기준 금액도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보유기간에서 최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면 양도 차익이 9억까지는 앞으로 개정되는 부분에서 세금을 더 적게 내지만 양도 차익이 10억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앞으로 바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조건은 10년간 보유하고 10년간 거주까지 다 마쳤다는 조건 하에서 비교해 본 표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뀐다면 이렇지 않을까 하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도가액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양도세 계산 방법과 2년 이상 거주했을 때와 거주하지 않았을 때 차이까지 알아봤는데요. 1주택자 중에서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대략적인 양도세 금액을 통해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